안녕하세요. 별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죠. 특히나 자전거를 주제로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뵌 이유는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고요.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거를 아주 재밌게 그리고 보기 편하게 짧게 요약을 한번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라고 요약을 했는데요. 그 작업을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 여행기는 무려 그 88편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어요. 이게 너무나 길었고요. 이거를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고 재밌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 첫 순서로요. 일단 제 여행을 소개를 드리면은 2015년 7월 22일부터 같은 해 10월 13일까지 총 8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84일 동안 거의 대부분을 노숙을 했어요. 텐트를 들고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여행에 사용한 자전거는 자이언트 TCX1이라는 자전거인데요. 이게 당시 여행을 다녀왔던 제 자전거입니다. 자이언트 TCX1이라는 자전거고요. 그때 여행 다녀왔던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이걸 팔라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당시 다녀왔던 휠입니다. 휠도 그대로고요. 뭐 그냥 그때 여행 다녀왔던 그대로 있어요. 근데 상태 보시면은 상태가 지금도 쌤삥 같은데 심지어 이 앞에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패드가 보시면은 새 것처럼 저렇게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요 홈 있죠? 원래 이 홈 있는 데까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홈이 아직도 깊게 파여 있잖아요. 다만 이 타이어는 갈아야 돼. 타이어는 확실히 이제 갈 때가 됐어요. 타이어는 굉장히 많이 닳았습니다. 당연하지.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렸으니까요. 타이어가 조금 더 굵은 게 들어가고 굵은 걸 낄 수 있고 브레이크가 조금 더 그 보강된 그런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야, 생각을 좀 하자. 생각을. 어? 다시야. 한 번에 화를 참지 못하고 회사를 때려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은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 지속되었죠. 하지만 즐거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향한 막연한 걱정과 고민이 조금씩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고 저는 고통으로 발버둥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직장을 때려칠 때 그 패기는 온데간데 없이 저는 점점 패인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금 초심을 되찾아야만 했죠. 그래, 일단 진정하고 초심을 되찾는 거야. 하지만 초심을 찾는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더군요. 그러던 저는 이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아, 나의 갈 길은 자전거였구나. 그렇게 나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7월 22일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박스를 등에 짊어진 채 야반 도주? 아니,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죠. 박스가 너무나 무거워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몇 번이나 쉬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여행을 통틀어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다고요. 정말이에요. 자, 저 거대한 그림자에 비쳐 보이는 박스의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공항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혹시나 박스가 너무 커서 버스가 이거를 실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더군요. 이번에 여행을 떠나게 되면은 과연 살아서 돌아올 수나 있을런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자니 참 마음이 찹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실은 여행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어젯밤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버스에서 좀 자둘라고 했는데 버스에서도 잠도 안 오더군요. 자, 이제 출발 전 마지막 관문입니다. 바로 수화물 체크죠. 바로 이날을 위해 몇 번이나 저울로 무게를 달아가면서 준비를 한 덕분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수화물 체크가 수월하게 이뤄진 덕분에 시간이 많이 남게 되더군요. 남는 시간 동안은 공항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구경을 했더랬지요. 뭐 별로 볼 거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눈앞에 비행기가 나타나자 그제서야 여행을 떠난다는 게 실감이 되더군요. 아싸라비야, 드디어 이륙합니다. 자, 떠난다고요. 탈조센! 비행기 옆자리에는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주머니한테는 두 분의 자제가 계셨는데 한 분은 독일, 한 분은 일본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독일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며 아주 즐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외국인과 결혼하고 싶다고요. 아주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제 옆자리 아주머니께서는 아키타에 오게 되면 꼭 연락하라며 저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낯선 땅에 홀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타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불 유심카드가 필요한데요. 저처럼 장기간 여행할 거면 빅심을 구매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주요 공항이나 역사에는 무료 와이파이 카드를 주니 참고해 주세요. 자, 드디어 자전거를 완성했습니다. 저도 그닥 자전거를 잘 아는 편이 아니라서 자전거 조립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도 일단 자전거를 만들고 나니까 뭔가 홀가분한 기분도 들고 자신감 같은 게 붙더군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패기 넘치게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센다이. 센다이 공항에 도착했고요. 센다이 공항은 센다이의 남쪽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센다이 공항이 보이죠? 자전거를 조립을 하고요. 센다이까지 이 작은 국도를 타고 갔어요. 이 국도를 타고 갈 때 유의할 점은 되게 작은 도로에 덤프트럭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들도 좀 조심을 하면서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일본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랑 별다를 건 없더군요. 공항 주변에는 큰 트럭들이 많이 있어 좀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첫 번째 식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돈이 넉넉지 못했던 저는 슈퍼에 들려서 빵 쪼가리로 끼니를 때워야만 했지요. 슈퍼에는 참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0만 원 남짓한 돈으로 세 달을 버텨야 했기 때문에 섣불리 돈을 쓸 수가 없었죠. 싸구려 빵과 싸구려 주스로 첫 번째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페달을 밟았죠. 조금 가다 보니 저를 괴롭히던 트럭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한적한 시골길이 펼쳐졌습니다. 아이쿠야,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뭔가 신기한 곳을 발견한 저는 자전거를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은 야구 연습장이었죠.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푹! 역시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오! 홈런! 조금 더 달리다 보니 어느새 시가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센다이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경찰들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방금 보셨죠? 저한테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거. 한 저녁 시간쯤 되면은 경찰분들이 저렇게 경찰서 앞에 서서 곤봉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딱 가만히 서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위협적이고 뭔가 무서웠는데 익숙해지니 뭐 별거 아니고요. 경찰들은 언제나 친절하게 뭐 해달라는 거 잘 해줍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신 컨테이너 집들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참사를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을 위해서 일본 국가에서 지어준 컨테이너 집이라고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2011년도에 발생한 진도 9의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당시 피해로 사찰 같은 것들도 많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절이라든지 신사에 가면은 그때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아직도 그 모금 운동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우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일본 여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저 신호등의 휘파람 소리입니다. 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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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도로 이미지는 정말 깔끔하죠. 길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습니다. 근데 이곳 센다이는 특히 더한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합니다. 거리가 진짜 깨끗해요. 소로소로 오늘의 종착지 되겠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은 센다이 성터인데요. 오늘은 센다이 성터를 구경하고 근처에서 자야 될 것 같네요. 이곳은 센다이 인터내셔널 센터입니다. 뭔가 볼만한 게 있을까? 해서 갔더니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문을 닫았더군요. 너무 늦게 찾아간 것이죠. 지금 들리는 소리는 쓰르라미 울음소리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쓰르라미 울음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걷다 보니
도로 옆으로 조그만한 산책로가 나오더군요. 이 산책로를 따라 조금만 올라가면은 센다이 성터가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센다이 성터인데요. 지금은 성 터전만 남아있고 천수각이라고 불리는 본 건물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성터 내부는 공원으로 꾸며진 채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천수각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다테 마사무네의 동상인데요. 다테 마사무네는 센다이 지방의 유명한 영주였죠. 이곳에서는 센다이 시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덕분에 센다이 야경 촬영 코스로도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공원을 둘러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 벼락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서 벼락이 치는지 하늘이 계속 번쩍번쩍거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정리하고 하산을 하기 시작했죠. 편의점에 들려 저녁거리를 산 후에 텐트를 쳤죠. 이번 여행 첫 번째 노숙입니다. 마땅히 텐트 칠 자리를 찾지 못해서 한 30분, 1시간 정도는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겨우 조그만한 공원을 발견했던 거죠. 저녁 메뉴는 싸구려 스파게티와 싸구려 맥주 한 캔이었습니다. 얼마 들고 갔어요? 돈. 결국엔 돈이지, 돈. 돈 얼마 들고 갔어요? 제가 환전을 한 180만 원 그 정도 해갔어요. 18만 엔 정도 현금으로 들고 갔고요. 현금은 그거 다 썼고 카드로 아마 한 몇십만 원 정도 더 썼을 거예요. 그래서 총 비용은 한 200 몇십만 원 정도 썼는데요. 그 비용 중에서 차비는 일단 제외. 저는 갈 때는 그 제가 마일리지 모아놓은 게 있어서 아시아나 항공 그 마일리지로 갔고요. 올 때는 오는 배편이 제가 무료 배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돼서 무사히 텐트를 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마시는 이 맥주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캔씩 콜짝콜짝 마시다 보니까 어느샌가 알코올 중독이 되어가는 것 같더군요. 첫째 날 저의 캠핑지는 풀벌레 소리와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아주 운치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별 위 입력 W E 별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좋아요는 우리!